리스크가 있어도 통증이 없을 수 있다. 야, 통증이 네. 없을 수 있다. 이것도 네. 쉬운 것 같은데 아닌가요? 네. 통증이 없을 수 있다. 하나, 둘, 셋. 함정에 빠졌나? 저는 그 어느 정도로 증상이 나오고 나서 통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X 들어봤습니다. 네. 네. 허리 디스크가 이제 이따는 가져간 거죠, 그죠? 네. 예. 답은 네. 네. 이거는 똑같아요. 누구는 청양고추 먹었는데 안 맵잖아요. 그죠? 아, 네. 그런 분 있지 않아요? 네. 그쵸, 누구는 간지럼 텐데 안 타는 사람 있잖아요. 맞아요. 분명히 체질적인 원인이 있어요. 네. 예, 이거 설명이 안 되는 분도 꽤 있어요. 이렇게 했는데 안 아파요? 안 아프다는 분 계세요. 그쵸.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체질인 게 있는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분이 평소에 근육. 딱 그런 분들 딱 보면요. 거의 여지없이 운동하셨어요. 그래서 딱 분 물어봐요. 혹시 운동하셨죠? 네, 운동합니다. 그래요. 꾸준히. 운동하신 분들은 허리 근육이 탄탄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근육이 그걸 다 받쳐줘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훨씬 못 느껴요. 이야.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. 그래서.